브라질 하면은 저희가 월드 투어, 펜타곤 멤버들끼리 월드 투어 얘기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에요. 브라질은 진짜 정말 미쳤습니다, 여러분. Hola Korean, Hola fans from Brazil. Hi, this is Kino. Yay. Naked라는 단어가 분명히 누구한테는 좀 많이 직설적이고 과감한 단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느끼는 이 Naked라는 단어에 대한 진실함을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계속 좋은 행보로 보여준다면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달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. Naked는 원래 제가 정말 좋아하던 단어였었고요. 강렬하지만 솔직하고 직설적이지만 아름다운 이 단어를 이길 만한, 대체할 만한 다른 단어가 없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콘텐츠 그리고 음악 그리고 가사들의 가장 큰 테마는 진정성이라는 테마예요. 더 이상 우리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포장하려기보다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임을 보여주고 진짜 저의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. 맞아요. 유튜브에 공개됐었던 우리 네이키드 포토슛 그 비하인드보다는 사실 진짜 정말 많은 비하인드가 있죠. 뭐 작가님들 그리고 우리 헤메스 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 분들이랑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키드의 이미지를 좀 시각화해서 어떻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, 그게 저희한테 가장 숙제였고 진짜 첫 단계부터 같이 회의하고 뭐 그랬던 비하인드가 되게 많아요. 영상에 담긴 게 다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직은 완벽히 좀 릴렉스 되지는 않았다고 느껴져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의 내 모습을 대중들한테 보여주려면 나부터 좀 힘을 많이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멋부리고 힘주던 키노에서 조금씩은 진짜 좀 편안한 강형구라는 사람, 키노라는 사람으로 대중분들 앞에 설 수 있게끔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여태까지 키노로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음악이랑은 완전히 180도 완전히 다른 그런 음악들을 선보이게 될 예정이에요. 아마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 때쯤에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패션 스타일이 그 시작점이고 앞으로 나올 음악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,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것,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,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, 이 모든 음악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패션 스타일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저한테 이 키워드를 줬던 인스피레이션은 케이트 모스예요. 모델 케이트 모스인데 전 사실 케이트 모스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. 근데 그분의 잡지, 뭐 화보, 사진, 영상, 인터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실제로 만나진 않았지만 그 화면을 뚫고 나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. 그 눈빛의 자신감, 거기에 그녀의 패션, 그녀의 스타일, 말들, 이 모든 것들이 아,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자신감이어서 이 케이트 모스에 투영을 해서 가사를 작업을 한 거고요. 그래서 이 패션 스타일에서 하는 이야기는 분명합니다. 이걸 듣고 있는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되지 않아도 그냥 너는 너 자신일 때 가장 아름답다, 자신감을 갖기에 마땅하다,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곡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콜라보라는 작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저 또한 아마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
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, 그리고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느낌의 무언가,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가 됐을 때 또 다른 시너지를 내고 또 다른 음악이 되고 또 다른 키노를 보여줄 수 있고, 그래서 저도 이제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재밌는 콜라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저희가 말씀드렸던 진정성이라는 테마랑 가장 잘 어울리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지금 20대 중심에서 살고 있잖아요. 그리고 많은 10대, 20대, 그리고 30대 젊은 이 리스너 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진짜의 키노를 과감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인스타그램과 함께 틱톡이 네이키드의 키노로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지 않을까요? 브라질 하면은 저희가 월드투어, 펜타곤 멤버들끼리 월드투어 얘기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곳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에요. 브라질은 진짜 정말 미쳤습니다, 여러분. 아, 지금 브라질 팬분들이 보고 계신 거죠?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브라질은 진짜 미쳤어요. 브라질 팬분들 정말 공연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분들이고,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에어컨이 크게 6대인가 있었는데, 공연장에 사람도 진짜 많았고 막 다 뛰어놀고, 백스테이지에서 무대 준비하기 30분 전부터 막 떼창하고 그래주셨거든요. 그러니까 팬분들도 더워서 다 계속 아우터를 벗으시고, 저희도 무대하다가 원래 월드투어에서 한 번도 벗었던 적 없는 아우터들이 있어요. 꼭 이제 같이 갖춰 입어야 멋있는 옷들인데 브라질 공연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. 이러다가는 진짜 기절할 것 같은 거죠. 그래서 끝까지 공연을 하려면 이 아우터는 무조건 벗어야 된다. 그래서 뒤에 몇 곡은 반팔을 입었던 기억이 있네요. 아, 그리고 가능한 빨리 브라질에서 공연이 Take my money.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보다 제가 한 100배쯤 성장했거든요. 진짜 재밌을 거예요, 제 무대가. 와주실 거죠? 아, 우리 브라질 유니버스 정말 정말 그립고요. 진짜 제가 하루빨리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, 저, 키노, 그리고 네이키드, 그리고 제가 앞으로 발매할 음악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I like your fashion style. 안녕.